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뒤쪽에, 거래정보망, 43페이지, 43페이지, 자, 거래정보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까지 꼭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잘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43페이지에 우리 거래정보망도 한 문제가 매년, 여기도 꼭 매년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3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거래정보망, 자, 거래를 할 때 이제 정보를 올려놓는 인터넷 통신망을 바로 이제 거래정보망, 자, 망을 자, 지정받을 때는, 자, 어떤 요건을 갖추고, 이제, 그 다음에, 자, 운영 규정.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 규정. 자, 뒤쪽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뭐, 지정 신청 서류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이제, 지정 취소. 요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3페이지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43페이지 이제 거래정보망인데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매년 이렇게 이제 거래정보망도 시험 문제가 꼭 여기도 하나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요 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거래정보망이나 아니면 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뭐 요거는 매년 시험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여기도 하나 정도 나올 거다. 자, 예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지정 요건을 보실까요? 자, 우리는 이제 등록 요건인데 지정 요건을 자, 지정 받는다고 합니다. 자, 지정 받을 때 요건을 갖추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무소 얻어라. 교육 받아라. 그리고 자격증 가져라. 자, 이런 수로가 이제 등록 요건이었습니다. 여기도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를 모아야 되고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전국에서 몇 명, 그리고 시도에서 몇 명.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왜냐면 이제 우리 개업을 했던 공인중개사가 망에다가 정보를 막 올려놓고요. 자, 이런 것들을 안 보니까 상당히 무슨 소리인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에다 올려놓고 영업을 하게 될 건데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자, 전국에 있을 건데 지금은 많이도 줄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영업도 좀 많이 어려우니까 요즘은 자, 추세가 또 예전에 좀 쭉 올랐었다가 요즘은 좀 내려간대요. 아마 올해는 상당히 또 폐업하는 우리 개업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이 좀 빠지시긴 할 건데 크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계입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몇 명이고 그리고 이제 시도에서 자 시도에서 이제 골고루 모아라 자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 아주 애매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최소한 몇 명은 모아야 요거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골고루 아마 이제 뭐 서울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제주도까지 상당히 많은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전부 다 추려보면 한 17개 정도 될 건데 바로 시도. 에서 모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에서 몇 명을 골고루 게입니다. 서울에서만 다 모아놓고 그러면 서울 물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럼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 물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 이러니까 전국 물건에서 이제 골고루 볼 수 있게 자, 몇 개 이상에서 얼마입니다. 옛날에 요거 10개였는데 지금은 많이 줄였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몇 명이라고요. 처음에는 막 요거 2,500이었습니다. 1,000명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몇 명이라고요? 그죠? 500명입니다. 500명.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기억해서 이제 500명 요거 꼭 한번 얼마인가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협회도 이미 물어봤습니다. 500명 이상을 먼저 확보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500명 이상을 확보를 하고 그래야 이제 망에다가 올리지 해서 이제 확보가 500명 그리고 몇 개 이상이라고요. 그리고 얼마 이상이라고 또 정해놨습니다. 몇 개 이상? 두 개입니다. 두 개 이상. 그러면 뭐 세종시하고 대전 이래도 괜찮고 서울하고 대전 이래도 괜찮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뭐 골고루 있으니까요. 전국 물건 다 있습니다. 저기 뭐 경상도가 됐건 전라도가 됐건 부산이 됐건 정말 전국 물건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같이 내놓고 같이 하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시도에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요 세 번째가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몇 명 개입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50명 그랬었다가 또 부담되네 2500일 때 50이었습니다. 1000명일 때도 있었는데 몇 명이라고요? 저 30명. 30명입니다. 딱 요 세 군데쯤입니다. 여기다가 기어, 그리고 여기다가 니은, 공단 요런 문제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에다가 디귿 해놓고 이제 요 세 개, 바로 모두 맞는 거 찾아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모두 나올 겁니다. 자, 어떤 문장 막 천도 있을 거고, 열 개도 있을 거고, 옛날에 열 개였으니까 막 50도 있을 거고, 협회 가면 또 20도 나옵니다. 엄청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명 이상을, 이렇게 30명 이상을 뭐하라고요? 확보해라기입니다. 확보해라.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서울에서 30, 세종시에서 30, 나머지는 440은 알아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보를 하도록 개업을 확보를 해라. 그럼 이제 지정해 주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컴퓨터 전문가 누구게입니다. 이게 망이다 보니까 인터넷 통신망이 고장나네 누가 수습할 거 여기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정보처리.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습니다. 정보처리. 지금은 이제 안 내고 있는데 옛날에는 맨날 무슨 기능사 하면서도 시험 문제 냈습니다. 뭐라고요? 기사. 자 기사였습니다. 기사. 그리고 몇 명이라고요? 한 명. 한 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또 여기도 이제 누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말고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여기도 한 명을 공인중개사 한 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한 명 그리고 이상을 이상을 뭐 해야 되고요? 확보를 해야 되고 여기도 이제 확보. 그래서 어떤 문제집은 여기다가 이제 니을 써놓고 여기다가 미음 써놓고 다섯 개 숫자가 모두 맞는 거 찾아봐라. 공단 어차피 이런 문제 좋아하니까 아직 문제 안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저 이제 기사 이것도 기능사 이름은 X였습니다. 자 기능사 자 이름은 X고 그리고 두 명이라고 해도 X고 한 명이면 된다. 자, 숫자 정말 다 줄여놨습니다. 1000명인 거 반토막, 자그마치 10개였던 거 2개,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여놨고요. 50명이었던 거 30명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설비 늘어터지면 속 터진다. 라고 해서 이제 가입자가,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뭐 이런 문장 안 바꿀 거고요.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국장이 이렇게 정해주는 용량이나 그리고 성능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정한 그리고 이제 용량 뭐 이런 것도 이제 안 속일 거고요. 그리고 성능을 확보해라 합니다. 컴퓨터 늘어터지면 속 터진다고 했습니다. 용량도 적어갖고 몇 개 올리니까 이제 못 올리네 이러면 환장할 겁니다. 자 성능을 확보를 한 바로 이제 뭐를요? 설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비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자 바로 설비 확보해라. 자 그래야 이제 여기도 지정해 주겠다. 자 먼저 전국에 있는 개업 모아라. 그 다음 이제 전문 인력 한 명씩 둬라. 기사. 그 다음 이제 요 개업하고 좀 말 좀 통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용어 쓸 거니까 사업자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환매 등기 그러면 뭔 소리 안 돼요. 라고 해서 나중에 사업자가 황당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말이 통하니까 공인중개사 한 명. 그리고 설비입니다. 설비가 늘어터지면 속 터지니까 설비 좀 제대로 확보해라. 라고 해서 이제 여기 지정 요건입니다. 지정 요건이 바로 요거.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운영 규정인데요. 운영 규정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지정서를 먼저 보실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지정 요건 갖추면 지정서 우리는 이제 등록증인데 지정서를 이렇게 교부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그리고 며칠 만에 뭐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14일도 내봤습니다. 어디 가면 매수 신청 대리가면 14일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국가적으로 관리합니다. 국토교통부 시장님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얼마 이내라고요? 30일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과로사 한다고 했습니다. 30일 이내에 그리고 지정서를 자 우리한테는 7일 만에 소식이 오는데 여긴 얼마라고요?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 근데 여긴 또 수수료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물어보겠는데 여기는 수수료 없이 우리한테 맨날 돈 가지라고 돈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등록증 교부할 때 여기는 수수료 없다 합니다. 재교부가 될건 교부가 될건 수수료가 없고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요거 심사하려면 30일 정도는 걸리죠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이제 7일 한번 내봤었고요. 저번에 한번 본것 같은데 요 7일은 이제 요거 이제 등록통지
자, 우리한테는 등록 통지가, 우리는 빨리 소식이 옵니다. 우리는 뭐 심사할 거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 14일은 매수 신청, 나 경매할래. 그러면 매수 신청대로 저기 지방보험에다가, 우리 아마 저기 대전에다 하려나, 매수 신청, 요 매수 신청 대리, 그리고 등록 됐다고 이제 나중에 14일 만에 올 건데, 우리 시험 문제가 14일 만에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면 헷갈리지, 14일이 어디서 봤지 하면서 약 올린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세 번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규정. 근데 운영규정 뭐 뭔지는 요거 시험 문제 뭐 내본 적도 있긴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규정. 요거 이제 사업자가 얘기합니다. 요거 이제 사업자가 작성해서 누구한테? 국장한테. 자, 국장한테 이제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나 과태료 운영도 나오고 거운증 해례도 나옵니다. 운영규정 안 만들어 그러면 지정 취소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요거 얼마 이내라고요? 요거 이제 3월입니다. 3월. 자, 30일 3개월 1년. 꼭 주셔야 됩니다. 3월 이내에, 그리고 누구한테요? 여기도 이제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 얻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약화되려 얻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여기다 아마 또 30일 이룰 겁니다. 아니요. 여기는 3개월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시험 문제는 좀 몽뚱하게 나왔습니다. 자, 운영 규정은 지정 신청할 때 그랬었습니다. 지정 신청할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지정 바꿉니다. 지정 받고 나서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 3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자, 운영규정 먼저 만드나요? 지정되지도 않아갖고 이거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증 설정 아직 개업되지도 않아갖고 돈 내고 무슨 보증 설정하고 되거나 얘기해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규정은 지정 다 받고, 이거 엄청 까탈스럽습니다. 지정 받고 나서 넉넉하게 3개월 줄 거니까요. 순서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아마 또 내볼 만합니다. 바로 운영규정. 자, 정리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망을, 자, 거래정보망을 언제까지는 설치를 해야 될 건지입니다. 자, 거래정보망입니다. 거래정보망인데 인터넷 통신망 돈이 좀 꽤나 들어갑니다. 망. 바로 이제 설치나, 그리고 자, 바로 이제 운영을, 설치나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언제까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6개월이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고, 3월이라고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얼마? 저 1년. 1년이었습니다. 1년 이내. 여기 맞습니다. 요거 이제 1년 이내에 바로 설치나 운영을 해야 되고요. 바로 이제 설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은 넉넉하게 줄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설치나 바로 운영.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설치 운영을 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근데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뭐 이건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 지정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어차피 하나가 나올 건데 거의 뭐 뻔해졌습니다. 저 지정 요건 옛날에는 엄청 중요해서 요놈 아주 주구장창 냈었는데 요즘은 또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으로 되면 분명히 요쪽을 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30일, 3개월. 요즘 이제 요 운영규정 3개월 계속 물어봅니다. 지금 세 번째, 3년째 연급부 요거 이제 가로 해놓고 이제 요거 몇 개월이게 해가지고 요놈 계속 물어봤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지정 취소는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자,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사업자는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뭐 한다? 할 수 있다. 그게 또 사업자 문 닫으면 개업들은 돈만 내놓고 이용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은 누구요? 개업이니까 여기는 바로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정말 살살 달린다고 했습니다. 저 토닥토닥 해갖고 잘해봐 라고 많이 또 여기는 봐주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 취소 보실까. 이제 금방 보셨던 지정 취소. 요 지정 취소가 이제 할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운정.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운정에 뭐가 일어나면요? 해일. 거운정에 해일. 요거 이제 숫자 1인데 해일이 일어나면 뭐 한다고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지정 취소할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옛날에는 내봤습니다. 왜요? 딱 다섯 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거짓 지정을 받았는데도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대요. 우리 거짓 등록은 3학년 3반에다가 입학시켜주고요. 그놈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심하게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 거짓 정량규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주 난리를 쳤는데 여기는 그래도 지정치수할 수 있다라고 정말 달래줍니다. 아주 한 개도 안 아파 손빵망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이제 운영규정. 운영규정의 뭐를 승인을 받지 않거나 그리고 다르게 운영을 했을 때, 뭐 뒤에 문장 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왜 운영규정 안 만들어? 생각이, 그죠? 여기 생각이 없나 봐. 지정 준 거 뺏어올 수 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위반입니다. 정보 공개 바로 위반. 근데 여기서 이제 위반이 바로 이제 개업 공인주사 의뢰하지도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뭐 문제를 바꾸진 않고요. 그리고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이렇게 차별 공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여러 개업들 혼란을 초래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요거 형벌도 있었습니다. 1학년 반에서도 봤는데 거운정 회의를 해서 이제 나중에 유사사무소 정비에서도 봤습니다. 요 정도로 크게 무죄가 됩니다. 나 우리 시험 문제는 오히려 청문하지 못하는 거 뭐게 해서 시험 문제 요 놈이 답이었습니다. 해산. 그리고 이제 뭐요? 사망. 해산이나 사망을 했을 때, 자 그러면 대표자가 사망하니까 잘 안 굴러가게입니다. 막 사무소 월세 내기도 어렵고, 그러면 지정진 준 것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해산이나 사망. 우리 시험 문제는 요거 이제 청문한다 못한다 다른 거 다 청문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청문합니다. 근데 요 놈은 청문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죠. 돌아가신 분의 한테 이제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까. 너 왜 죽었어 그러면은 그 정말 아예 나중에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변명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쪽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아예 돈이 없어갖고요. 아예 공중분해돼갖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으면 불러도 안 나옵니다. 회사는 뭐 아예 없는데 가서 누굴 찾 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문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청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요 일이 이제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요 1년 이내에 그다음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설치라든지 운영을 망을 설치나 그리고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뭐 한다고요?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하다 요 다섯 개 그래도 할 수 있다. 여기 있네요. 요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하야한다가 절대 없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문제가 어차피 나올 건데 자, 일단 정리를 잘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만 한번 점검만 해놓으실까요? 하다 이렇게 교재는 좀 간단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전체, 자,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적에서도 시험 문제 네 번 중 있었고요. 43페이지 그 1번에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왔습니다. 누구 상호간.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중개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야, 요즘은 안 내던데 예전에는 시험 문제 좀 냈었습니다. 근데 누구 상호간이라고요? 개업들 망에다가 얼려놓고 우리 같이 보고 같이 하자 그럽니다. 서울 물건 없네 망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럽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갑이 올려놓고 우리 을은 보고 그럽니다. 같이 해보자 이런 게 바로 개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상호간이라고요? 무슨 중개 의뢰는 게입니다. 중개 의뢰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누구 상호간?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그럼 거기 위에다가 이제 중개 의뢰인 X. 아마 기본 교재에도 써놓기는 했을 겁니다. 누구 상호가 정말 여기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망이 뭔지 머릿속에 잘 안 와. 그러니까 저렇게 써놓으면 아주 이상한데 몰라 이러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 요거 통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는 신고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관도 그냥 너무 긴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이 사람한테 신고해라. 아직 우리 법에는 안 나오니까 아직은 안 물어봤는데 하다 여기는 국장이 아닙니다. 국장 통신을 몰라. 그래서 여기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가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하다 뭐 통신은 통신끼리 하다 통신 얘기 나온 장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도 그냥 아홉 글자나 돼갖고 정신 없습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요 소리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요 박스에다가 이제 정리 잘 해놨습니다. 바로 이제 보실 게 이제 지정요건 구비를 하고 자 열 요건 이제 5배 그리고 2개 이상 그리고 30명 하면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요건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사무소 얻었니 그리고 자격증 있니 그리고 교육은 받았니 결격 없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건을 갖췄습니다. 거기도 4개더니 여기도 4개는 갔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신청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거기네요 국장. 그리고 얼마만에 지정서가 교부된다고요? 엄청 오래 걸리네 30일 개입니다. 우리는 7일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는 14일
그거 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그 세 군데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처분 옆에 이제 지정서, 그리고 3월. 자, 운영 규정 얼마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 규정. 그 다음 이제 망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요 운영 규정에다가 지정 신청할 때 운영 규정을 해놓고 왜 뒤적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도 지정 신청하다가 운영 규정 X라고 써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보실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여기 나왔습니다. 지정 요건. 요즘만 가끔씩 안 나와서 그렇지 옛날에는 제일 많이 냈습니다. 나 먼저 가입 이용 신청을 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국에 얼마라고요? 500. 그 500에다가 기업. 이렇게 써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라고요? 두 개. 이게 막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헷갈릴 수 있고 옛날에는 열 개나 됐었는데 지금은 엄청 간단해졌네. 두 개면 돼.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나 또 가로가 차라리 정말 편합니다. 뭐라고요? 시군구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시, 도. 시군구 그러면 아주 그냥 좁아갖고 또 여기도 동네 장사가 됩니다. 200개도 넘어가는 게 시군구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 얼마라고요? 30명. 가장 마지막에 30명이 제일 헷갈립니다. 그래서 출제원들이 잘 알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뭐라고요?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자, 저기 이제 초딩도 딴다는 기능사 말고기입니다. 그럼 애들을 앉혀놓고 근무를 시킬 거예요. 학교 안 가니까 애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입니다. 애들은 학교 나가라 라고 해가지고 기사. 요 기사는 아주 급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 자격증은 아마 전문대 재학이나 졸업을 안 하면 아예 여기는 응시 자격도 안 줍니다. 그럽니다. 애들은 근처도 못 하겠습니다. 다 기능사, 기사가 비슷한데 급수가 아주 최고로 높은 게 바로 기사. 기능사는 애들도 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누구? 공인중개사. 여기다가 개업 그러면 안 되고요. 누구? 그냥 공인중개사. 몇 명? 두 명이 아니라 한 명.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주는 설비인데 용량이나 그리고 성능을 갖춘 뭐라고요? 설비. 뭐 문장 바꿀 건 아니니까 설비만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비가 늘어터지면 쏙 터지니까 제대로 확보해라. 안 그러면 지정 안 해줄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서류는 물어볼 거 아니고요. 하여튼 500명 모았니? 그러면 개업한 사람이니까 등록증. 그리고 원본 그러면 벽에는 사본을 걸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계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기사 한 명. 그리고 공인중개사 한 명. 아까 얻었니? 라고 볼 거고요. 설비. 늘어터지면 속 터진다는 용량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 가지고 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장관 나왔네요. 부가통신사업자. 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여기다 이제 국장. 그러면 국장 통신을 몰라.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국장이 확인하지 내는 게 아니다. 그입니다. 그것도 유조에다가 내니까 내가 확인할게. 라고 국장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망의 이제 운영 보실까요? 나 바로 이제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를 하고. 여기 이제 1학년 일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르게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이제 차별 나올 겁니다. 차별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내봤다는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돼. 요거 1학년 일반에다가 지정 취소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우리 개업이 거짓으로 공개하면 별표 6개월의 업무정지도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가 다 끝나면 누구한테? 우리 전속에서 봤는데 사업자. 라고 45페이지에 누구? 사업자. 그 다음 이제 거운정 회의를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거기 옆에다 꼭 국장 옆에다가 할 수 있다. 라고 써놓으시고요. 해야 한다. 라고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막 연거푸 지정 취소 해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게.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지정받았는데도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운명에서도 500을 보니까 지정취소도 되지만은 게으르다고 500만원이나 과태료 얻어맞는다. 운영규정. 우리 개업들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엄청 궁금한데 저것들이 3개월을 넘어갔는데도 소식이 없네. 기다리다가 목 부러지겠네 해갖고 개업들이 어이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500짜리로 때리겠다. 지정취소도 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금방 보셨던 5번의 동그라미 1번. 아니한, 다르게, 차별,
공식적으로 공개했을 때 1년이나 징역도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회의 일할 때 1이네요. 자, 2년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 그 1년에다가 다시 한번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이거 6개월 시험 문제 4번 적도 있습니다. 6개월이 어디 갔니? 3개월 그러면 약간 헷갈릴 겁니다. 3개월은 운영 규정이요. 여기는 1년 넉넉하게 시간 주겠다. 회의 일할 때 1. 그 다음 이제 회의 예산 청문 안 하는 거 찾아봐. 답이 됐었던 여기 해산 여기 내용 해산을 어떻게 여기는 청문 하겠냐고 사망하고 해산은 여기는 4기까지는 4번까지는 청문할 건데 청문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청문 없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일 거 이제 뒤로 한번 또 넘겨보실 건데 보증 설정 우리 보증 설정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제 40 바로 6페이지 46페이지도 한번 잘 보실까요? 자, 여기도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한번 46페이지 그러니까 막 시간마다 좀 한 두 개 세 개는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바로 이제 보증 설정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보증 설정 이렇게도 나오고 이제 손해배상 뭐 손해배상 책임 맞습니다. 자 사고 일으켜 놓고 이제 배상 안 하고 배째라. 자 이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책임에 뭐라고요? 보장 우리 제목에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사고 쳐놓고 배만 들여야 되니까 중개하기 전에 보험부터 가입하시죠. 우리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딱 빼자마자 책임보험 가입하고 막 종업보험 가입하고 그래야 이제 자동차 굴러다닐 수 있을 겁니다. 사람 그냥 사망사고 내놓고 배째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크게 문제가 되니까요. 보험부터 가입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혀 생각 안 해봤을 건데 중개업하기 전에 뭐부터 해? 보증 설정해. 그러면 막 1억씩. 근데 1억이 없잖아요, 여기입니다. 있어도 보증설정 거기다가 공탁은 안 할 겁니다. 우리도 투자해야지. 자,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은 안 물어볼 건데요. 우리 1년에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1년. 바로 이제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안 적어도 괜찮고요. 꼭 이런 것만 적어 놓으시고 이제 중요한 건 안 적어 놓으신 분 계시는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5만 원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요. 자, 요거 이제 요 정도 가입하면 이제 요거 1억을 가입한 걸 본다는 겁니다. 자, 현금을 1억을 맡겨놓은 걸 보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가 많이 사고 쳤다. 그럼 1억까지도 25만 원 내놓으면 1억 내준다는 겁니다. 1억 내주고요. 근데 여기 이제 금액이 좀 비싸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보증보험이 아주 쌌습니다. 보증보험. 보증보험 13만 원인가 됩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13만 원. 자, 이러니까 거의 더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요 보증보험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우리 개업들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협회가 네, 장사가 잘 안 되는, 건설이 아마 안 되는데, 일단 장사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요즘은 얼마로요? 19만 8천 원으로 약간 내렸습니다. 아주 그냥 900원으로 하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즘은 약간 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가입하면 1억이 이렇게 가입된 걸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만약 1억 있으면 돈 자랑하지 말고 어디다가 투자를 좀 하세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억도 맡겨놓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 이제 1년마다 가입해야 되니까 요거 사라지고 내년에 또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정말 우리 개업들이 99.9%는 다 이렇게 가입하지 저기다 1억을 공탁하신 분은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1억이 어디 갔냐고 입니다. 있어도 거기다가 왜 공탁을 하겠냐고 입니다. 좋은 땅 있으면 사고 아파트 나오면 사고 그래야 우리도 돈 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요거 이제 보증 설정할 건데 그럼 이제 보증 설정 시기 요 보증 설정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 요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보증 설정 시기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우리 이장기수도 이제 저 이쪽에다가 이제 보증 설정 언제 그래야 등록증 받아 하면서 이제 보증 설정 받았습니다. 자 먼저 자 보증 설정은 등록 신청 때는 안 되고요. 등록 신청 때는 인장 등록 됐는데 고용 신고 됐는데 뭐를 받아야 7일 만에 통지를 받아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록 통지 요건 잘 안 물어봤는데 등록 통지가 되면은 아니면 등록 후라고 해도 됩니다. 하다 등록 후에 자 이미 등록이 된 후에 보증 설정하지 등록 신청할 때 아직 개업 되지도 않아 가지고 보증 설정하고 이런 돈을 내고 이게 말이 안 되겠죠. 대고나 얘기해라 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등록 통지를 받으면 7일 만에 통지 받으면 이제 개업 됐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증 설정 해라. 여긴 좀 촉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지를 받으면
그리고 등록이 되면은 언제까지라고요? 업무 개시장. 그러니까 이놈만 잘 물어봤는데 언제부터 가능하냐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업무 개시 언제요? 전. 업무 개시 전에. 근데 요즘에는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냅니다. 업무 개시 후 즉시. 후 즉시.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근데 시험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요.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업무 개시 후. 이건 문장 예전에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업무 개시 후 즉시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헷갈리죠. 왜냐하면 업무 개시 후 즉시니까 후 즉시니까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 요건 이제 2박 3일 고민하시면서 이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그다음 이제 80분 지나고 이러면 이제 정치입니다. 아주 예, 아주 시험도 종치고 내 인생도 아주 그냥 인생도 종치니까 큰일 납니다. 이게 안 되면 좀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의고사 볼 건데 모의고사 좀 보시고 그런 거 좀. 근데 모의고사 볼 때는 쉽게 또 넘어갑니다. 시험장에 가든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한 거예요. 이제 갑자기 생각나셔갖고 2년이 갑자기 막 생각납니다. 막 1번부터 그냥 죽어라고 풀시고 요거 10분 걸리고 이제 2분 어려운데 요거 딱 5분 걸리고 이러면 이제 끝나버립니다. 요거 막 1분 만에 풀어야 됩니다. 안 되면 그냥 넘어가 라고 해가지고 앞에다가 어려운 문제 쫙 깔아놓으니까요. 우리 출전대 기선제압한다고 앞에 한 5번까지 엄청 어려운 것만 앞에다 깔아놓습니다. 꼭 답은 한 4번 5번 있어갖고 1번 2번에 답도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온 문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좀 조심 좀 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또 5번까지 풀어보더니 요번 시험 또 안 되겠네 해갖고 뒤에 가면 또 시험 문제 엄청 있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또 포기까지 하십니다. 그런 경우 정말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갖고 이제 손 들게 만들려고 할 건데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만났을 때 갑자기 이게 맞아 틀려.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 엉뚱한 소리입니다. 전하고 전하고 후라고 즉시라고 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 먼저 전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면 어제라도 해야 되는 거고 오늘 와가고 후 즉시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보험 되면은 오늘 가입하면 오늘이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고 지금 쳐놓고 오늘 그러면 오늘부터 보험 가입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악용하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전에 먼저 전에. 그러니까 후즉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뭐 후즉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주 2박 3일 고민하게 만들라고 여러 문장 써가지고 애매하지 헷갈려 죽겠지 해갖고 20분 30분 가게 만듭니다. 이런 문장이 넘어가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와갖고 말장난을 막 더 심하게 합니다. 이제 아주 고민하면서 출전들도 저걸 어떻게 또 쓰러뜨리나 해갖고 많이 고민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주 이런 문장 환장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보증설정 금액. 자, 금액 정도고 그러니까 언제고 그 다음 이제 금액. 요 금액.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첫 번째는 우리 개인들. 자, 개인들이면 이제 그냥 공인중개사하고 부칙. 요 공인중개사하고 부칙도 저 자격증 없다는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도 보증설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일까요? 어디 가면 2억도 나오고 막 1억도 나오고 1,000만 원도 나오고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얼마래요? 1억.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다가 1억. 좀 심해지면 또 2억 가입해라 막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조만간 안 바뀔 건데 최소한 1억 원 이상을 뭐 공탁할 때는 정말 1억을 현금을 마련해서 저기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1억 원 이상. 최소한 1억 원 이상을 바로 보증 설정을 해야 그래야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뭐 설명도 안 해주는데 저기 문이나 뭐 옆에 보게 되면 여기다가 뭐 1억 원 가입 없어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공인중개사 협회 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째려봐야 볼 건데 공인중개사 협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게 협회에다가 가입했다. 그리고 1억을 책임져준다. 이런 소리인데 중개사무소 가보면 이거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나중에 설명하면 우리한테 쳐들어오니까. 라고 개업들이 아예 설명 안 할 건데 아마 우리도 중개업하게 되면 요거 그냥 붙여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절대 안 해줄 겁니다. 저것이 사고 치면 나중에 너 꼼짝마 해갖고 쳐들어갈 거니까 해가지고 요런 게 바로 요 보증 설정했다는 소리라는 겁니다. 아니면 어디 갔다 한번 가보세요. 요즘 잘 안 붙여놓기도 하던데 꼭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딱 붙어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협회에다가 가입했다. 내가 사고 쳐도 1억은 나가니까 안심하고 사무소 오세요. 이런 소리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법인을 보시니까 이제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고. 자, 먼저 첫 번째 주사무소.
주된 사무소는 자, 보통 이제 대표자들도 있고 임원사원도 있고 막 3분의 1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네. 사람이 많으면 대형사고 치겠네. 여기는 얼마래요? 그죠? 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된, 여기서 이제 분사무소 3개면은 얼마를 설정하니? 이런 소리가 이제 요 2억 이상입니다. 2억 이상을 바로 설정을 해야 되고,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억이 아니다. 2억이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분사무소 보니까 분사무소.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온 사무소. 신고는 죄다 주된 사무소. 이전도 주된 사무소. 휴업도 주. 저번에 배웠던 인장까지도 주된 사무소. 입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얼마라고요? 1억. 자, 요건 1억입니다. 1억 이상을. 자, 그러니까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분사무소가 3개면, 분사무소가 3개면 얼마를 보증 설정을 해야 되겠냐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저기 가니까 3억 나왔다고 적었다고 거기다가 쿡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억 틀렸죠. 왜요? 그죠? 5억. 주된 사무소 2억이 있으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왔었다는 겁니다. 돼지가 소풍가냐고 분사무소 3개만 열심히 계산하시고 주된 사무소 너는 왜 계산 안 했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분사무소가 5개 그럼 얼마래요? 7억. 그렇죠. 7억. 근데 또 7억이 맞는데 본인은 또 5억이 맞다고 그것도 틀렸다고 하니까 출제원들은 이래도 재밌고 저래도 재밌고 아이고 그냥 재밌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7억이 맞습니다. 주된 사무소 2억이니까 개인 또 이제 6개라고 생각해가지고 6억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어는 2억이요 라고 해서 이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남제, 자, 세 번째, 특수한 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동자, 아, 그냥 줄여다가 지역농협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협은 농지만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만 이러다 보니까 범위가 엄청 좁습니다. 요걸 막 500이라고 내본 적도 있었고, 2000도 내봤었고, 얼마라고요? 1000만원. 자, 여기서 항상 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연어가 엄청 좋네. 1000만원. 이렇게 1000만원 이상만 설정하면은 되지. 여기는 뭐 2억이나 1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냐고, 변경. 자, 변경신고입니다. 자, 변경신고는 뭐예요? 그죠?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탁으로 아니면 공탁으로 했었다가 바꿀래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탁했다가 돈 찾아오고 나 그냥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보험으로 가입한다. 요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냐고요? 요게 이제 효력 꼭 여기다 만료였는데 효력 기간 중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면 요게 이제 아무 때나 합니다. 그럼 12월 31일까지 만료일인데 지금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 5월이 됐건 6월이 됐건 아무 때나 여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만료일까지, 자, 만료일까지는 그게 아니라 다시 설정. 요 다시 설정이 만료일까지고요. 여기는 만료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만료일까지 뭐 바늘 사다가 무릎팍을 팍팍 쑤시냐고 했습니다. 지금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요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네 번째가 이제 다시 설정. 근데 공탁은 아니겠죠. 공탁은 현금을 맡겨놓으니까 그대로 놔두기만 하면 되는데 보증보험 1년, 공제도 1년 이러니까 다시 설정한다는 재설정. 요 재설정이 이제 만료일 다시 설정하겠다. 보험하고 공제. 보험하고 공제만큼은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언제라고요? 여기 이제 만료일. 우리 자동차 보험도 그렇잖아요. 꼭 참았다가 만료일까지, 요 만료일까지 여기는 설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뭐 본인이 그냥 5월인지 6월인지 꼭 자동차 보험 만기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꼭 참았다가 다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요거 이제 지급 후. 손해배상이 빠져나오고 나서 지급 후에 이제 바로 여기도 이제 설정을 해야 될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보증보험하고 공제, 그리고 공탁이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보증보험이나 정말 이게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돈 1억 가입했다가 3천만 원 나중에 지급이 됐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정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보험하고 이제 공제는 뭐고, 보증보험하고 공제. 어느 놈은 보전이고 어느 놈은 다시 고객입니다. 그리고 며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탁. 근데 공탁은 현금을 맡겨놨으니까요. 아까 봤네요. 만약에 3천만 원 빠져나갔다. 그러면 7천은 남았겠네? 입니다. 그러면 얼마만 메꿔 넣으면 되겠네? 7천만. 근데 조심하실 게 만약 1억에 보증보험 공제 같으면 자, 우리 자동차 보험은 좀 달라서 1억이나, 그리고, 아, 나 여기 3천만 원 빠져나가도 요 1억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시 가입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라고요? 얼마이네? 15일이네. 요 15일, 요 15일 지금 요즘 계속 저 운영규정하고 요 놈은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맞들렸나 봅니다. 15일 이내에 뭐라고요? 다시 새로 가입, 이렇게 새로 가입. 여기는 약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관 아주 더럽게 치사하다고 씁니다. 새로 가입. 그러니까 1,000만 원 빠져나가도 다시 가입.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는, 시간을 주는 이유가 있다고 씁니다. 15일은 줄 건데 다시 가입해라. 요새라 합니다. 그리고 공탁은 뭐라고요? 15일은 똑같은데 요 놈은 뭐라고요? 보자. 그러니까 요건 이제 15일 이내에, 자, 뭐 해라? 보자. 채워 넣는다고 보전, 메꿔 넣어라. 라고 보전합니다. 보전. 여기다가 다시 가입 그러면 안 되고, 보증범에다가 보전 그래도 안 되고, 이건 꼭 바꿔볼 만한데, 안 바꿔보고, 15일만 자꾸 계속 내고 있습니다. 요 놈은 30일이라고 하지 않나? 막 열흘, 7일 이러지 않나? 15일, 꼭 15일. 우리 법령에서 15일짜리 많이 안 나옵니다. 여기가 돈이 빠져나갔을 때 다시 어쩌라고 했을 때가 15일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만약에 공탁, 요 공탁금, 자, 공탁금을 바로 이제 회수할 때는 요건 이제 얼마 이내, 요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공탁, 공제가 아니라 됩니다. 요거는 3년 이내입니다. 사망했을 때 3년 이내는 뭐 할 수 없다고요? 회수. 아드님한테 요거도 먹는다고 했습니다. 괜히 공탁을 했다가 나중에 아드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네. 공탁금 찾으러 가니까 3년 안에 안 돼. 라고 해서 제동을 건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거기서 빼가면 누구 돈에서 줄 거냐고. 공탁 개별적으로 맡겨놓으니까 나도 보라는 겁니다. 왜냐면 손해를 알고 안날에 3년 알고 찾으러 올 수가 있으니까, 매도 매수인 찾으러. 우리 개업이 사망했는데 내 돈 깨먹었대요. 그러면 법원에 쳐들어갈 거니까 3년이는 회수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 마지막에 뭐 제재는 잘 안 내보는데, 제재. 제재가 이제 첫 번째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보증 설정. 그럼 이제 거금 공손에서 봤을 겁니다. 등록 취소. 요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 설정 안 하면 등록을,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고 등록 취소 당할 수 있고, 요건 이제 상대적이고, 요건 이제 상대적으로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설명. 그리고 서류 교부하지 않았을 때, 요 설명이나, 그 다음에 서류 교부하지 않았을 때, 요건 거의 안 내봤고요. 100만 원이라고 과태료입니다. 자, 신고도 업무정지가 있는데, 요 놈이 이제 주로 시험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에 뭘 얻어맞는다? 과태료, 게을러서. 뭐, 별표도 그냥 30일에서 크지는 않는데, 자, 보증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내가 사고 치면 돈이 얼마 나간다, 이런 것들은 원래는 설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즘 다 서류 교부합니다. 공지증서 교부하는데 안 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걸 바로 이제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그 정도만. 그러면 우리 교재가 이제 내용 많을 건데요. 근데 한 문제가 분명히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손해배상 책임. 자, 손해배상 책임하고 보증 설정. 그리고 첫 번째 가로 2번. 여기도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자, 중개행위를 하다가. 자, 고의는 손해를 명백히 안 경우고요. 고의. 자, 여기 이제 비즈니스 표시해서 알았거나. 라고 상대방이 뻥이라는 거 알았거나, 비즈니스를 알았거나 그러면 무효. 그러니까 판다, 안 판다는 생각을 알았으면은 거기는 무효가 되지. 그러면 그걸 보호를 해주겠냐고 하면서 거기 알았거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의, 알았다, 요 소리고요. 뭐 손해를 알았으니까 책임져라, 안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과실은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왜? 부주의로. 칠칠 맞아갖고, 그입니다. 신경을 쏟았으면 알았을 건데 왜 몰랐어. 그래서 여기도 책임져야 됩니다. 고의는 거의 없을 건데요. 과실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많이 집니다. 왜 그런 걸 몰랐니? 판사님이 물어볼 겁니다. 뭔 소리 할래도 그냥 무조건 책임져 해갖고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할 가능성이 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 이제 천지지변 아니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 그러니까 이 법으로는 정신적 없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만. 유자는 뭐 판례도 거의 인정 안 하고요. 재산상의 손해만. 이런 것도 뭐 가끔씩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X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재산상의 손해만 공인중개사법은 책임져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럼 이제 뒤에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발생하게 하거나, 그리고 뒤에 이제 완전히 무과실 나오네요. 여기 이제 막 고의과실이 없습니다. 나눠서 쇼문제 자주 냅니다. 개업공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 장소로 뭐한다? 제공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요 사무소 제공은 고의과실을 뺐습니다.
법에도 나옵니다. 무과실로. 사무소 빌려주면 고유과실 묻지 않고 책임 무조건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싸잖아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다. 앞쪽에 저기 고유과실은 원칙. 규정도 나눠놨습니다. 두 번째 뒤에가 바로 예외. 이런 식으로 알았다. 알 수 있었다. 거기가 원칙.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사무소 빌려줬다. 그러면 무과실로 책임져라. 라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산상 정말 이렇게 나오죠. 재산상 정신적인 손해는 민법으로 책임을 질 거고 그런 거 거의 안 물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배상의 범위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 언제 이 언제가 이제 언제까지라고요? 업무 개시하기 전. 거기 업무 개시하기 전 꼭 밑줄 해놓으시고 이제 후직시. 후직시도 아니다. 라고 꼭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그다음에 공탁. 돈을 맡겨나가야 되니까 공탁. 좀 나눠가지고 두 개 앞쪽은 가입. 맞습니다. 공탁은 현금을 맡겨놓는 경우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1번 이렇게 방법 나왔죠. 보증보험 공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탁. 여기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라고. 그래야 이제 중개할 수 있다. 요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이제 바로 보증설정 신고인데 아까 이제 업무 개시 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고 나서 증빙서, 그럼 공제증서 이런 것들이죠. 갖추어서 이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등록증 내줄게. 요소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다시 설정. 그 이제 아까 이제 공제하고 보증보험 그리고 공탁은 다시 설정 없습니다. 돈만 맡겨놓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번거로워. 뒤에 보실까요? 기간 만료를 위해서 다시 설정하고자 하면은 두 번째 이제 바로 중간 바로 넘어가면 만료일이 있습니다. 거기 만료일 좀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변경 설정하고는 달라요. 그 아래 이제 변경 나오니까 만료일까지 그리고 이제 3번 보실까요? 이제 바꾼다. 변경 신고인데 바꿀 때는 여기다가 만료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내봤습니다. 먼저 다른 보증은 이제 3번입니다. 다른 보증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면은 이미 설정해서 보증에 뭐라고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여기 있네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그거 꼭 밑줄에 넣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만료일 X 많이 내봤으니까 길목을 잘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바꿀 때는 아무 때나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지 만료일까지 그러면 바꾸는데 뭔 만료일이여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참으래게입니다. 만료일까지 말고 아무 때나 그 아무 때나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 생략 보실까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X 이것도 가끔씩 낼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탁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기 이제 공제 가입하게 되면 협회가 우리 세종시장님한테 갑이 우리 협회에다가 공제 가입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세종시장님이 그냥 등록증 찾아가 라고 하니까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X. 신고를 원래 하는 건 맞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요 4번 뒤에다가는 반드시 X라고 해놓으시고 이거 예외입니다. 원래는 신고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럼 틀립니다. 신고를 해야 되긴 하는데 반드시는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보실까요? 요 셋 중에서 보증 설정 방법은 셋 중 하나. 그 다음 이제 금액을 잘 보실까요? 금액 제일 많이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얼마라고요? 2억. 그리고 분사무소 얼마? 1억 개입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두 개면 얼마를 설정한다고요? 4억 개입니다. 4억. 또 2억 그러면 돼지 소풍 가시고 개입니다. 네 주된 사무소는 어쩌고 2억이라고 그러니 개입니다. 그리고 또 세 개라고 3억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1억밖에 안 되니 개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원들이 엄청 재밌어해. 아주 우리 갖고 노니까 제자리에 안 갖다 놓으니까 꼭 한번 놀림 당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공인 중에서 하고 부치 얼마라고요? 1억. 그리고 지역농협 농지만 조합원만 범위가 엄청 좁네.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천만원. 이걸 500이라고 2000이라고 이미 시험 문제 내봤다. 그리고 공탁금을 바로 회수를 못하게 하는데 하여튼 아버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주 3년 동안은 아주 묘지 근처도 안 갈 겁니다. 언제라고요? 폐업. 그리고 사망한 날로부터 공제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공탁.
공 탁 그럽니다. 던자랑 하더니 3년 이내는 못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 3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3년은 자주 내니까 꼭 기억하십니다.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저걸 5년이라고 1년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년 안날에 3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요 설명 안 했을 때가 이제 100만원 역할 드립니다. 다음 중에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물어본 적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자, 중개가 완성된 때.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완성되기 전, 이래도 물어봤습니다. 완성 언제라고요? 완성된 때. 완성된 때입니다. 확인 설명하고 좀 달라. 여기는 다 끝났을 때 설명을 해야 돼. 그 완성된 때. 거기다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전 X. 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신경 안 쓰면은 시험 문제에서 도대체 어디가 틀렸대 라고 해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한테 다음 사항을 설명을 하고, 이거 설명 안 하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야 관련 서류 교부하고, 저기 제일 마지막에 써놓은 거 그겁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제공해라. 그러면 첫 번째 보장금액, 저기 박스 있네요. 2억이라고. 1억이라고 보장되는 금액, 내가 사고를 치면은 얼마가 보장돼요? 하다 실무가 보면 한 개도 설명을 안 할 건데, 나도 설명을 아마 안 하긴 할 건데 쳐들어오니까 설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증보험회사, 그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뭐 셋 중에서 하나잖아요. 공탁기관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소재지 고소료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보증 종목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보증기관 종목 말고, 그 세 개 종목 말고. 그리고 뭐라고요? 보증기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탁기관 옆에 정도에다가 보증 종목 X 계획입니다. 보증 종목은 X다. 이런 것들 정말 이렇게 써놓고도 또 보면 내가 왜 썼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장되는 기간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손해배상금이 빠져나갔다라고, 여기 이제 지급인데 서류가 나오네요. 서류가 먼저. 자, 손해배상금으로, 그 다음 보증보험이나 그다음 공제금, 공탁금을 받고자 하면은 요즘 이제 거의 안 내다시피 하고요. 자, 먼저 개업하고 우리 의뢰인의 손해배상 합의서. 합의서 절대 써주면 안 됩니다. 괜히 우리가 그냥 합의서 다 써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송 가게 되면 과실상계 꼭 인정합니다. 매도 매수인 너도 잘못 있어. 너는 30 책임지고 개업은 70 책임지고 이러니까 합의서 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해 조서, 그 다음 이제 법원의 판결문, 이런 게 바로 이제 업무에 나중에 손해배상금 청구할 때 서류계입니다. 뭐 거래계약서, 그다음에 뭐 등록증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청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박스는 아예 의미 없는 박스니까 이렇게 하다 돈 준대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매도 매수이면 개업이 사고치면 쳐들어갈 거요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재설정 보실까 이제 빠져나갔다. 정말 7번을 지금 계속 내고 있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증보험이나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근데 며칠이라고요? 그죠? 15일. 요 15일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주 요즘 맞들렸나 봅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15일 꼭 동그라미 시고, 하여튼 우리 법령에서 15일은 정말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올 정도니까 15일. 저기 외국인의 군사문화 환경할 때 15일 만에 허가. 그때만 잠깐 나오지 15일은 웬만하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 시간이 넉넉하네. 우리 뭐 생각해 주는 것 같더니 다시 가입하니까. 그리고 공탁 같으면 빠져나간 돈을 지금 몇천을 땡겨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준다? 15일. 우리 뭐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7일 그러면 다 쓰러지겠네. 이러니까 일단 보름 정도 여유 줄게. 14일도 안 됩니다. 15일 이내에. 그리고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뭐 하고요? 여기다 보증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다시 가입. 여기도 다시 가입 아래다가 보전 X. 왜냐하면 시험 문제 꼭 바꿉니다. 보험에다가 보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채우기는 뭘 채워? 다시 가입해. 그러니까 15일 줬다니까 게임이다. 그리고 공탁. 공탁은 현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5천만 원 그러면 5천 원 남았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 한다? 보전. 보전. 거기도 보전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다시 가입 X.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전이 우리 용어 그냥 쓰는 보전하고 다릅니다. 저기 애국가의 보전은 그냥 지키고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뭘 메꿔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하라는 보전이지 길이길이 보전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15월 넘어가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전 메꿔 넣어라
라는 의미로 바로 보존 그럽니다. 꼭 기억하시랍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제재 보실까요? 자, 등록 주소 그나마 싹싹 빌리면 봐주겠다는 바로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은 그럼 이제 손해배상 조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하면 뭐라고요? 등록 주소 하거나 요게 이제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은 그나마 아니요. 정량주로 있는 거 아니라 육사 옆집에 육사 이익이 있었습니다. 자, 거금 공손할 때 그 바로 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손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증 설정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하니까 정리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게을러 갖고 입니다. 설명 왜 안 했니? 게입니다. 쳐들어오니까 게입니다. 중개가 완성됐을 때 보증 사항을 아까 보장되는 금액 그리고 보증기관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 30짜리입니다. 그리고 설정해놓고 신고 안 했다. 나중에 업무정지 오두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놈은 별표 1개월. 자, 그래서 뭐 신고는 아직 안 내봤는데 하여튼 등록취소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꼭 조심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여기도 지금 몇 년째 한 24회까지만 내고 계속 안 했는데 요것도 꼭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한번 보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프린트물, 그 프린트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꼭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